충청남도 천안시 대동마을. 고개 숙인 벼 위로 황금빛 물결이 넘실넘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아 밭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우, 고구마 농사가 아주 잘 됐네요. 비가 넘어와서 안 되시오. 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실한데요? 아이,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이 고구마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요. 이 마을에 정말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아, 저기 성원 농장이 유명한 안 박사라고 있어요. 안 박사요? 네. 안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예, 네, 아주 농사에는 박사요. 박사? 네, 안 박사.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마을 저수지를 따라 걷다 보면요, 대동마을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안 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안 박사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네. 아버님이 안 박사님이세요?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요. 네. 왜 마을 분들이 박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더러 이제 농사 문의 같은 거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을 가르쳐 드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 알으니까 그냥 박사님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안성각 어르신께서는 묘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해 나이 66, 무려 50년이 넘는 농사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요. 어머니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요. 어머! 뭘 찍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여섯 시 내 고향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오, 네. 영상을 네. 찍으시네요? 예, 예.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들이 많아서 인기가 대단해요. 오, 누가 스타예요? 개인 방송도 하시는구나. 우리 신랑이요. 아버님, 스타셨어요? 네, 네, 맞기는 맞아요. 쉽게 믿지 못하는 저에게 특별한 걸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아버님 진짜 스타셨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구독자 10만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지요. 어머, 진짜 구독자가요?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8만 명이에요. 와. 안 박사님이 아니라 안스타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채널 개설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인기를 고구마 얻었을까요? 고구마 수확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은지 이것이 지금 어르신의 영상에는 다양한 작물의 재배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까지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수국갱이를 파먹으면서 여기다 이제 그물을 치게 됩니다. 이 영상 올리고 딱 이렇게 반응이 좋을 때 기분 어떠세요? 아, 좋지요. 항상 댓글도 제가 달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도 오면 또 제가 이제 전화로도 알려 드릴 수도 있고 문자도 넣어 드리고 그래 어느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한 짝 사서 보내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을 촬영해 주는 아내와 영상 업로드를 도와주는 아들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이제 솔직하게 다 터놓고 말씀해 주시고 피해 있는 분들을 얻게끔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알고서 이제 같이 채널도 개설하고 영상 올리시는 거 저희도 좀씩 올려드리고 했는데 그 본의 아니게 진심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다가서니까 저희도 처음에 깜짝 놀랐죠. 지식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1인 방송이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안성덕 어르신. 오늘도 어김없이 농촌의 일상 텃밭이 무대로 향했는데요. 이번 방송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과연 누굴까요? 카메라 준비됐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쾌청한데요. 오늘 KBS 6시 내 고향 한은지 리포터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저 인사 안 해요? 예? 다시. 같이 진행하는 거 처음이다. 어머, 이 땅콩이 무슨 땅콩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 되게 쉽네요. 이렇게 파자마자 네, 지금 땅콩이 나와요. 보석이 들었어요. 어머. 이날 땅콩 종자의 종류와 관리법 등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어르신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덕분에 농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추 같은 거 뜯어먹는 네. 이게 뭐 그냥 밀뜨기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자세한 이름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마리 잡아서 장갑질이라고 근데 지금 한 마리는 어디로 도망갔네. 아니 언제 여기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섬서구 밀뜨기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오, 배추 많이 심은 분들은 이거를 좀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배추가 이만큼 구멍을 매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언제 또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영상 찍으면서 이제 다양하게 뭐 이제 곤충도 있고 이런 농작물도 네. 있고 또 집에서 먹이는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한 가지보다 좀 다양하게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은 우리 어머니를 당황케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힘들죠. 어떨 때는 네. 찍기 싫을 때도 있고 네.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한 배를 탔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어머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이거 하나만은 좋다.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있어서 좋아요. 어머 붙어 계신 이유가 있었네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버님 곁이 그냥 좋으신 거였어요? 네.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는데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어르신. 어딜 급히 가시나 따라가 갔더니요. 이웃 고추 농가를 방문하셨는데요. 수확 시기를 앞두고 올해 작황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랍니다. 농사 짓고 영상 만들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또 농촌 이렇게 또 둘러보시는 것까지 하시네요. 아니 이제 여기 하마다 고추도 농사 잘 지시지만 그래도 혹시 좀 미비된 게 있나 해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이렇게 형님한테 또 아르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 도움을 받으니까 좋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농 3당실도 좀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게끔 좀 무료로 다 좀 이렇게 많이 좀 그 상담실을 열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들으셨죠? 이 농사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누굴 찾으시라고요? 우리 안 박사님을 네. 찾아오세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농촌의 일상으로 힐링을 선물하는 안성덕 어르신 부부. 남다른 연륜과 경험으로 빚어낸 인생 2막에서 더욱 멋지고 찬란하게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